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상승했던 미국 뉴욕 증시가 오늘 다시 하락했습니다. 무역전쟁의 긴장감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다시 커졌습니다. 밤사이 국제 소식 장가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먼저 뉴욕 증시부터 볼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0.47%가 떨어졌고, 나스닥은 0.34%, 그리고 S&P 500은 0.32% 하락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미중 무역협상 재개 기대감이 컸었는데 오늘 하락한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미중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9개월 뒤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영국계 대형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도 미국이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40%까지 높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경기 침체 신호로 꼽히는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전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역전폭이 더 커졌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47%까지 물러났고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52%로 하락했습니다. 2년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전폭은 0.05%포인트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로 벌어진 겁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역시 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좀 바뀌고 있는데 이번엔 무역전쟁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 재개 요청 통화를 부인하면서 무역전쟁 긴장감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통화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6일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망 업그레이드를 주문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각 지역 상황에 따라서 산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장기전에 대비해서 산업 기반을 다지자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호주와 손을 잡았는데요. 외신에 의하면 미국과 호주는 희토류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석탄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신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전 미국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통신 기고문에서 연준은 경제적 재앙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좀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미국과 이란이 외교단절 39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하지만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불법적인 경제 제재를 풀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성사될 것으로 전망됐던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은 실제 성사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